어려운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상황도 점점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과 믿음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고 예수 동행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 많이 듣는 말이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하는 낙심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또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또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절망하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나이가 어린 청년인데도 자기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다 버린 안타까운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키에르케구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 그 입구에 글이 붙여져 있기를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리라 라는 글귀가 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내가 절망한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낙심하기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낙심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되어 갈라지고 온갖 시험거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거다.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경우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나 거짓말이나 부끄러운 일을 할수 있겠어요?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죄못 짓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기는 해도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에 죄인으로 그리고 낙심에 빠져 파멸로 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십자가 보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이 나라에 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이 세상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햇빛이 그렇게 강해도 손바닥으로 눈만 가리면 캄캄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마음을 어둡게 만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6절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질그릇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낙심할 이유가 없죠. 저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그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라고 24시간 주님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 나는 일기 쓰는 거 너무 힘들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정말 참 믿기 쉽지 않아. 근데 저는 그때마다 반드시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이유는 저 자신이 그런 은혜를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 자신이 참 무능하다, 능력도 없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세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몇 주 전에 중국 동포 한 분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시게 됐다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선한목자교회 가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일부러 아주 멀리 사시는 분인데 찾아오셨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러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도 많은 분들이 가서 설교 들어보라고 해서 왔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 아주 순진하게 말씀하셔서 기분도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찾아보자고, 그런 분이 어디 계신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정말 아, 나는 정말 능력도 없구나, 말에 재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며 또 이걸 설교 방송으로 내보내며 또 예수 동행 운동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너는 그것을 내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뿐이야. 너는 오직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전부야. 사람을 너에게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로 향하게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완전한 답이 되었어요. 제가 능력이 없고 질그릇 같은 것이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에게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재주가 없다,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건 다 문제죠. 근데 보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유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였어요. 그게 무슨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여기 10절 11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간증이 나오는가?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너무나 확실한 증거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질그릇 같은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보물이시고
그러니 내가 질그릇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었고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어려운, 이따금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약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항상 약하다,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가 해보려고 또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질그릇 같은 자이니까 내 모든 행사를,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길을,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도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 보물단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항상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만 묵상하는 거예요.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 부족한 거, 잘못하는 거, 능력 없는 거, 그것만 묵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보물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불쌍하게, 비참하게, 또 무능력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안소니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기절할 만큼 놀랄 만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마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지나다가 고양이, 길거리에 고양이를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놀라고 충격받습니까? 그럼 고양이가 지나가는구나. 또는 아우 귀엽네. 그렇게 지나가죠. 근데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호랑이 굴 속에 들어. 제가 아프리카 코스타 때문에 남아공에 갔었다가 코스터가 끝나고 사자 동물원으로 그 지역의 목사님이 안내해 주시더라고. 근데 거기 갔더니 새끼 사자를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끼 사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꼭 구경 가시라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새끼 사자니까 뭐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새끼 사자를 보니까 귀여운 게 아니고 무섭더라고요. 큰 개만 해요. 새끼 사자인데, 새끼인데도. 송솔나무 집사님 코스타 강사로 같이 가셨는데 그 등을 보이는 바람에 그 새끼 사자한테 등이 물렸어요. 실제로 사진을 보는 거와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 여러분,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떤 느낌으로 지금 받으세요? 호랑이를 만난 것 같으세요? 사자를 보는 것 같으세요? 그 정도쯤 되어야 비유가 될 거예요. 길거리에 고양이 보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대. 어우, 너무 좋아. 길거리에 고양이 보는 정도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건 안소니 볼룸의 표현대로 말하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반응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정말 믿고 동행하게 되면 낙심,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이제는 슬프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 말 그대로만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아주 그냥 작고 그리고 얼마든지 다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또 가벼운 고난이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그런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걸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보는 것만 본 사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고 나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앞으로 받을 상급을 비교해 보니까 이 고난은 너무 가볍고 일시적인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나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겠어요? 일시적이고 너무나 가벼운 고난인데 앞으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보물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여성도가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에도 참석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제는 한 가지만 분명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여성도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찾아와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러움과 시기, 질투, 거짓, 명예욕, 재물욕 등으로 너무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나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도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그녀에게 목사님은 또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정말 알고 그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것이 실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낙심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분이 보물이신 것이 진짜 눈이 뜨이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질그릇 같은 제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 계심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말씀 들은 게 여러 번이지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낙심에서도 이기는 자로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